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어렵던 이야기들도 저희들과 얘기 나누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귀에 쏙쏙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뉴스와 돈 많이 관리. 아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아주 텐션 볼 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뭐 사놓은 게 지금 올랐거나, 뭐 포란하던 게 팔렸거나, 그죠?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다 합시다. 그러니까. 아, 그러잖아. 그저 6월부터 우리 불법 주정차 그 뭐 CCTV 단속이 막 강화된다는 없디다. 도로상. 도로상에 10분 정도는 봐줬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5분으로 이거 너무 줄고 반으로 줄었죠. 읍면 지역은 20분까지 봐줬는데 이제는 10분. 아, 읍면 지역도 이제는 10분 안에.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사실상 그 주차 공간이 좁지 않을 거게. 개인은 이게 앞으로 영업인 상인들이 걱정이 보통이 아닐 거다 합시다 이거. 예.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거리두기가 풀리고. 이제 좀 뭔가 숨통이 튀어나 했더니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돼버리면 너무 강화했죠. 손님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게 앞에. 근데 원래는 이게 왕복 2차선까지 전부 다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또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이 마음이 너무 좀 아프니까 왕복 2차선은 그냥 예전처럼 하고 그럼 왕복 4차선 이상인데 상가 밀집지역은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또 어쨌든 좀 멀리 차를 세우더라도 걸어다니는 습관을 평소부터 좀 들여야. 평소에 걸어다니면서 쇼핑하시죠? 네. 저는 주로 뚜벅이여가지고 그렇죠. 제 차가 따로 있지 않고. 아니, 검직해. 뭐 쇼핑도 잘 안 함직해. 뭐 사긴 삽니까? 잘 안 하긴 합니다. 대단한 게. 내가 땐 이 티셔츠 하나 사면 그냥 한 10년씩 입은 생각. 난 아직도 지하상가 간다. 자, 어쨌든 뭐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하시고 우리 상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또 힘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은 어떤 마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기 뭐 섬도 있거나 저 남쪽 여기 저 거기네요. 남원은 신의 일이라고 나오네요. 신의 일. 신의 일. 자막에 나오네요. 신의 일. 여기 마을이 또 아주 또 예쁘거든요. 마을이 이쁘다. 깨끗하고. 한글 농사도 많이 짓고. 자, 오늘 마을이 우리가 그 신예 일리 신예 신예 신 신예 신예 신 신예 신예 어렵다. 신예 우리가 저 국어 배웠죠. 자음 동화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맞은 거야. 신뢰 근데 신뢰 좀 이상해. 근데 보통은 신 나도 거세가 겹치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우리 신예리네 중에 신예리 남한 신예리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걸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럼 이 광양이네요. 과양이 과양. 결혼한 것도 결론. 잘도 많다 이런 거. 말아 결론. 야, 오늘은 그냥 마을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신예냐 신례냐 신례냐 이런 거. 일랑년 전화 과양 뭐 이런 거.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우리 그냥 마을 분들이 부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신예 일리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아이고. 이 장한테라 뭐 물어볼 게 있어 왔는데 농민수당에 뭐 소문이 들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줘? 일단 농민수당에 일단 여기서 이장 도장 받고 읍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도장만 찍어주고 그다음 신청을 읍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읍에 가자면 버스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갈 거라 이거 하루 종일 또 남은 읍사무소로 가는 버스가 없대요. 몇 개라? 이거 어떻게 엄마? 야, 그러면 이 저 마을 어른들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이제 우리 신예리 분들이 다 이제 위민농협 해가지고 농기계 센터든 수리 센터든 모든 자재들 다 이밀이 있고 하나로 마트도 이밀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보건소도 남원이 있고 읍사무소도 남원이 있어요. 그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게 600번대니까 600번대를 타서 공천포에 내리고 내려서 다시 남원 읍사무소로 가는 거를 갈아타야 돼요. 외로사항이 큰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원 읍이면 남원 읍 사무소는 그냥 직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포까지 내려가가지고 읍으로 가는 걸 환승하려고 해도 어떤 차는
전지훈련장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읍으로 가는 버스 신설 및 모든 버스를 전지훈련장에서 멈추지 말고 일단 거기서 공천포까지 신의 1위까지 가가지고 전부 내려주시고 서귀포 가든 읍으로 가든 환승을 쏟게 해주시고 그 공천포에 가면 이제 전지훈련장이라고 있어요. 도로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 운동량이신데. 그럼 차가 거기서야 불면 거기서 다시 그러면 버스 댕기는 정류장까지 밑에 정류장까지 또 걸어 내려가야 돼. 세상에. 동산에서 아니 저야 그래도 젊어가지고 걷는 게 그래도 낫기도 한데 또 어르신들은 차 운전하기도 어렵잖아요. 에이. 저처럼 뚜벅이로 걸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제작진이 써준 게 있더라고 지금 한번 버스 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선이 예, 예. 제가 이걸 웹지를 못해요. 아 그러죠. 언제는 안 방했을 거야. 언제 이거 어시의 숙박이나 언제 맨날 숙박이나 하신디. 아 오늘은 방학해놓고 맨날 방해도 예, 예. 그래 성산항에서 서귀포 버스 터미널로 오는 게 295번인데 네. 신일이 거치고 그다음에 621, 622, 623, 624, 627, 655, 743. 예예 예. 아 이렇게 총 8대. 8대가 신일을 지나간다. 예, 지나갔는데 네. 600번 때는 전부 다 서귀포로 들어가는 거고. 아. 딱 하나. 743만 이렇게 순환하는. 아, 순환 버스. 그 남원읍 신일이 그다음에 의길이 그쪽만 도는데 여기 보니까 제주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이게 좀 어려워.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쉽게 들어봐서가. 아니 안 들어봐서. 수요 응답형. 아니 안 들어봐. 버스가 사람 오신 뒤 막 도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이신 뒤만 신청하면 버스가 그걸로 딱 온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743번 버스가 6대밖에 없대요. 6대밖에 없대. 아이고 불편해. 그러면 그 6대 시간을 놓치면 못 하는 거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곳이 신일이군요. 그럼 6번 가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좀 잘 전달되나요? 아 여기 보니까 버스 종합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아 버스 시스템. 이거 제주 버스 그거 나오잖아요. 네네. 해보니까 743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신데. 근데 운행 중 0대. 아, 왜냐면은 두 시간에 한번 되니까 이게 이거 정보가 꽝꽝 무소시. 아니 저 같은 뚜벅이는 저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겠네요. 아유. 이러니까 제주도에 다들 차 사고 전국에서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타라 막 홍보는 해가는데 뭐 막상 우리 타셔야 될 어르신들은 이렇게 불편하니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버스 준공영제로 되면서 이런 게 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큰 시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진 측면이 있고 저런 마을은 마을 순환 아까 2시간인데 좀 더 자주 뭐 30분 내로 한 번씩 있으면은 저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대중교통 개편됐을 때 되게 많이 나왔던 말이 관광객들한테만 너무 수요 맞춰가지고 개편됐던 거 아니냐 이런 있어요. 얘기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쪽에 수요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주민들에게는 약간 좀 소외되고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아까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차를 운전을 직접 안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하면 안 돼. 운전면허도 이제 반납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은 정말 이제 그 버스 하나 그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른들은 예 택시를 또 안 탑니다. 이게 비싸대. 돈에 끼진 그거 전화행운에 택시 착착 불렁 다니면 될 거 아니고 그런데 어른들은 또 그거 막 5천 원 만 원 내면 어딜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좀 힘들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맞다. 학교 등하교 할 때 버스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동네에 있는 중학교 못 가고 시내로 들어가서 가게 되는 건 정말 이상한 건데 이게 지난주에 마을 그래가지고 학교 없어져가지고 작아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 보여주는데 이러다가는 요 동네도 지금은 1500명이지만 점점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또 회사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좀 이렇게 소외되는 곳은 이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아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대중교통 체제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결과들만 나오니까 다 잘 됐나 보구나. 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이다라는 결론이 막 보도되면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실제 중산간적에 사는 분들은 불편이 이만저만 많다 이 말이에요. 잠깐 들은 것만으로도 저도 소외됐다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
아니 이렇게 교통 불편한 데는 뭐 다른 지역에는 100원 택시 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그거 좋다. 그러니까 요금을 뭐 한 진짜 500원, 1000원만 딱 기본 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그렇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게끔 해서 택시를 뭐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차를 중고차 몇 개 사. 우리가 아이고 좋다고. 자네 혹시 택시 사업 할 생각 없나? 나 모르겠어. 그 승합 차량 형태로 한 다섯 대를 그 주변에 놔두면 바로 전화하면은 전화 받아. 5분 내로 갑니다. 네. 조금만 기다립시다. 아예 삼촌. 아이고. 아예 삼촌. 동훈수마 씨. 예 알았어요. 야, 우리가 다 해결해 버리신 게. 우리가 다 해결해 버려서. 이번에 여기 저 누가 나오신 거 도의원 이거 해. 그래 이거 해결해 줘야죠.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이번에 뽑힌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봐서. 남원에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은 이거 버스. 후보자님들 보고 계시지요? 제 일 공약으로 내세워 주세요. 네 어쨌든 우리 저 이렇게 마을에 사시는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신경만 좀 더 쓰고 맞아, 시스템만 좀 고치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좀 미리미리 해서 좀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신예리는 신예리 두 번째 신예천 아 이거 신예천 아 또 쓰는 아 여기도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에 해당되는 효동천이랑 이 신례천 같은 게 트레킹 코스도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마을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신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엔 보다시피 울창한 숲이 있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고요. 또 겨울은 겨울로 아주 멋진 곳이랍니다. 우리 멋진 곳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그 아름답고 경관이 좋으니까 마을 분들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겠다. 예, 네, 그리고 좀 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좀 개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자, 그런데 이곳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이고 어떤 문제야 세상에나. 잘돼버렸 가구 이런 것도 막 버려버렸네. 이건 떠밀려왔다고 생각이 안 들고 이 누가 와서 이기적으로 버린 건 게 신예리 마을에서는 깨끗한 그 하천을 갖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버려있고 그러는 거 보면 외부인들이 보통 버리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또 가을철 되면 또 선거장 쓰레기가 또 많이 버려져요 여기. 쓰레기가 막 종류별로 야, 있네. 아이고야, 문짝. 아이고. 아주 그대로. 아, 저건 너무했다. 뭐 사무용 의자도 보였고 테이블. 아까 이 샤시는요, 그 안에 유리 깨진 게. 사람들 다칠 수도 있잖아. 그대로. 예. 아니 저렇게 숲속까지 가서 버릴 거면 기름값. 걔는 그 기름값이면 딱지값이면 딱지 받으면 될 걸. 야, 저걸 저까지 들고 와서 걔나. 조심스레 내려놓고. 나무 사이에 놓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경 쓸 건데. 야, 엄청나다. 근데 CCTV 없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양심들도 어찌다게. 제가 볼 때는 저런 게요. 달랑 하나 버린 게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트럭에 여러 개 싣고 와서 막 버리고 날 잡아. 도망가는 거야. 야, 냉장고. 몇 개라. 냉장고. 아이고야, 냉장고까지 버려. 야, 이사 가면 그냥 퍼둔 가신 게 다 이리 와. 야, 심각하다. 그러게요. 진짜 이건 이사 가다가 쓰레기 버린 거 같아요. 쓰레기 버려도 갔는데. 아, 이곳은요. 이게 문화재 보호구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정비를 하고 싶어도 이게 다른 유산본부의 그 허락을 승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가 저렇게 있는데도 우리는 여기 저 이 천연 보호 구역이라 이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문화재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네네네. 아이고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아~ 확인해 보니까는 네. 쓰레기나 이제 환경 정화는 가능하대. 아, 가능하대. 아. 나무를 뽑거나 형질 변경이나 그렇죠, 그건 그렇죠. 불가능하지만은 청소 맞지게? 같은 거는 가능하니까. 청소 같은 건 하게 해 주셔서. 근데 문제는 이걸 마을 분들이 저걸 다 치우려면 어차피 수고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저 우리 관리 주체인 유산본부에서도 뭔가 저런 치울 수 있는 약간 좀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맞아. 단순히 손으로 이렇게 집게로 툭툭툭 집는 정도의 쓰레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하천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천. 143. 야, 세봤어. 댕기 먹을 세운 거. 마을 하나당 하천 하나 다 있다고 봐야 돼. 마을 하나당 하천이 하나씩 있네. 또 하천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유산본부에서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마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 지나가는 마을이? 돈은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얘기만 하고 실천은 안 돼. 아직 안 돼. 아, 아직 안 되구나. 이게 또 마을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요 개천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마을도 여기 걸쳐져 있고 이 마을도 걸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본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각 읍면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돼. 이제 남원읍이 나서서 진짜 이런 걸 만들어서 공공일자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쓰레기 맞아. 해가지고 당장 이제 치우고 싶어서 그 노력하시고 싶은 마을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더 공공일자리로 해가지고 활용도 하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구구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로. CCTV 설치한다고 해도 버릴 사람은 다 몰래 버릴 그렇지.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죠.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지. 예. 아니면 좀 뭔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좀 활동가들까지 좀 포함해서 좀 추가적으로 뭔가 참여를 하거나 해서 이 경관과 아름다운 환경이 잘 앞으로도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오름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오름,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름하고 이런 하천도 묶어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천 관리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나? 아니, 요즘 국무총리가 안 하니까. 네. 아니, 할 게 많네요. 할 거 하죠, 할 거 하죠. 아까 신현이 가서 여기 저 택시도 좀 하고 그 빈 시간에는 하천 관리. 네? 적극 추천하네. 하천은 이런 친구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신예리의 다음 이슈. 마을의 관이 이제. 마을의 관.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여기 마을에 방송국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방송국이 어디 있나요? 아이고, 그것도 소문 들어 옵디가. 예, 잠깐 저 쫓아오고 가. 네. 예, 따라옵소. 아, 따라옵소. 아, 맞. 여기다, 여기. 특별하게 실이 장비 이것저것 갖춘 거 넣어서도 이제 마을 일상을 그 소소하게 그 밖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네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미디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굴도 팔고 막 그랬나 봐요. 마을 방송국에서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다 수준을 하셨는데 네. 혹시 뭐 마을 관련된 홍보 영상들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지금은 개별 영상밖에 없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면 심화반에서 이제 종합적인 그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아쉬움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팟캐스트 같은 거나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은 결론적으로 꾸준함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장비가 얼마짜리겠습니까? 저런 거 하려고 하면 장비는 되게 비싸게 했는데 교육 한두 번 해가지고 저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해봤었거든요. 나름 유명했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예, 탑라디오라고 하면은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지역으로 거의 전국 탑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이게 방송이 다양한 거는 알겠지만 이렇게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쏟아줘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 하면 내일 되면 까먹고 내일 되면 까먹고 하는데 그게 반복적인 수업도 안 되고 이제 기반 조성하는 그 비싼 장비를 주셨지만 이제 활용을 못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디어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그해 말에 또 제주도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에 대한 저 관련 조례도 이제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장비를 먼저 지원해 줬습니다. 예, 저도 심사에 몇 번 가봤는데 심사 마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장비만 지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해가 아 이거 왜 뭐 신문 같은 거 그런 거 지원되는 거 없어요 하니까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근데 조례에 나온 대로만 하면은 굉장히 잘 될 텐데 그대로 안 해요. 제가 조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서 말 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뭘 지원하냐면은 장비 구축 운영 이건 지원됐죠. 콘텐츠 제작 지원 이건 아까 저 교육밖에 교육 지원 안 됐어요. 운영 인력 양성민 교육 아까 한 번밖에 안 했죠. 교류 협력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언론사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지원. 이것도 조례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 공간 지원. 저기는 지금 마을 회관인데 그거 말고 다른데 장비가 다른 많은 곳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만 만들고 지원은 하나도 안 되네요. 저기에 나가 이 시네리 같은 이런 분들 위해서 좋은 정보 하나 있어요. 혹시 디지털 배움터라고 들어봐?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배움터라고. 빨래터는 들어봤어요. 이건 나가 소개하고 디지털 배움터는 처음이에요. 우리 시네리 마을에도 좋은 희망적인 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디지털 배움터라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 디지털 미디어 취약계층을 이해가지고 무상으로 교육을 해줘요. 거기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온라인 신청이 되면 자기가 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심화과정이라고 하면 강사가 이 마을까지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는 공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분들이 그거를 실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거기에 또 채용된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 무상의 교육을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시내길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어머 좋아라. 아 진짜 마을 목장 엄청 이쁘네요. 그렇지. 마을 목장. 출연진들이 상당히 막 쳐다보면서 여기 이번에 또 모델이네요. 모델. 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신일이 공동목장은 53남평으로 지금 형성이 됐는데 여기 올라오면은 한라산과 바다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제 이 앞쪽에 보면은 산책로가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승환까지 가는데 왕벚나무 유채 너무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가 좋아서 아름다운 시내리 목장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승학 가봤는데 정말 좋지 봐. 짠. 아 여기 봐 이승우. 아 눈처럼 내리네 진짜. 정말 가고 싶다. 또 한번 가고 싶네. 떨어지는 촬영은 정말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승희 그러면 낙엽수와 상록수가 우거져가지고 많은 이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에 힐링이 최고의 오름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오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간 것 같다. 드라마 촬영에서 많이. 아니 이런 데가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곳에 버스 꼭 다녀야 하고 차 한잔 하시는 거 시장 가게 EV 카페 뭐 이런 게 있네. 아난 분명히 있으면 아이고야 커피 한 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커피 먹으면 카우기도 쉽지가 않아. 나 순간 송중 마을에 자랑거리가 많네. 사계절이 다 볼거리가 다 근데 버스가 잘 난다. 그런데 이상해. 청년의 역사가 흐르는 예촌 변화를 추구하는 주매의 일로 놀러 오세요. 갈게요. 갈게요. 놀러 갈게요. 사실은 마지막에 저렇게 약간 어색하게 좋아요. 이게 너무 이 저 방송인처럼 하면 이게 순수함이 없거든요. 우리 마을 분들도 열심히 이제 아직 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고 그런 또 우리 미디어 공동체 활동도 많이 하다 보면 그렇죠. 뭐 지금 같은 정도 수준의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신예일리 방송국이 언젠간 또 탄생하지 않을까 희망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일리 응원합니다. 네, 신예일리 응원합니다.